안녕하세요. 리얼터 제이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2층집 모델은 스타우드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시고 이미 이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들을 포함하여 모델홈에 함께 동행을 하고자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서머린에 위치한 이 커뮤니티는 레드록 캐년으로 가는 길 입구에 새로 집들이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. 스타우드 이 모델은 총 3,557스퀘어피트의 2층 집으로 방 4개, 화장실 3.5개의 집입니다. 카 가라지 스페이스는 3개입니다. 이 커뮤니티는 레드락과 스트립을 바라보는 전망이 좋고 선호학군 지역이라서 서멀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욕심내보실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. 이 커뮤니티는 완공이 되면 총 92개의 2층 집이 들어서는 단지입니다.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HOA 비용은 해당 단지에 내는 월 80불의 비용을 포함하여 서머린 웨스트 커뮤니티 어소시에이션에 내는 비용 월 48불이 추가됩니다. 또한 시드는 대략 월 82불의 비용이 듭니다. 항상 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, 새집 구매에 있어서는 집 기본 가격에 땅을 선택하면서 붙는 lot 프리미엄 비용을 고려하셔야 하고, 또 지반과 외부의 옵션들을 추가하시게 되면 집 기본 가격보다 그 비용이 올라가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. 영상으로 집안의 모습을 먼저 감상하시고, 영상 끝에 이 단지의 라시 풀리는 예정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.
이 단지의 2021년 2월 현재 기준 랏이 추가로 풀리는 일정은 3월 7일, 3월 21일, 4월 11일, 4월 25일입니다. 랏이 풀리는 날에 가시면 미리 신청 준비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저와 상의를 하셔서 구매 계획을 세우시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. 이 단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다른 빌더들과는 달리 각 랏별로 신청자를 접수받아서 비딩으로 진행합니다. 그래서 꼭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제가 새 집 모델을 안내드리며 알려드리는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델홈은 첫 방문부터 리얼터를 지정하여서 동행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리얼터는 고객님께 정성을 다해 일을 해드려도 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빌더로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아무리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리지 못하니 꼭 참고하세요. 새 집 투어가 필요하시면 모델홈 첫 방문 전에 연락주세요.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